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렇게 자주 싸우냐?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기를 잘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아냐? 한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무역성장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것이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인 그런 일격을 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기를 잘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친구들은 옛날 사업 모델들이 막 무너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쏟아나고 하는데 그런 환경들이 대체로 한국에게는 유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하태평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기 중심 사고가 굉장히 강하죠. 세상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식 우리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요즘에 이제 한국인들의 본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상당히 그 정치지향적인 정치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도 익숙한 그런 사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골몰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들이야 그런 경우가 좀 덜하겠지만 나라 차원에서는 미래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했던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흔치 않죠.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입 비중이 국민 총소득에서 한 8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죠. 미중 무역 전쟁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무역 성장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싸운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나라의 명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죠. 정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 38% 정도 차지합니다.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죠. 100원 가운데 외국인 돈이 거의 40원에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며칠 전에 방송을 드렸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적표에 실망한 나머지 개인 투자자 매달 한 1조 5천에서 2조 원 정도가 해외 기업들의 주식을 직접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방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거나 이런 정책을 실천에 옮기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익숙해져야 되죠.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수출입 물량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87%가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사회라면 더더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그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두 번째,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제기하느냐 이야기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 이야기죠. 필요 이상으로 원화 가치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19원 올해 바로 연초죠. 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그것이 5월 10일자로 1177원입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은 대개 한 1200원 선들을 무난히 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경제란 것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낙폭이 큰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4월 1일부터 5월 9일 사이니까 한 달 사이에 아르헨티나가 4.28%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가 12.3%, 우리가 세 번째죠. 한국이 4.06%, 그리고 네 번째가 브라질이 2.61%입니다. 사실 터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우리가 같은 레벨에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참 슬프게도. 그런 나라들은 뭐 제조업 기반도 없고 아주 불확실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가 왜 원화 가치가 그렇게 폭락을 하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냐 이야기. 뭔가 경제와 정치 사회 환경에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 잘 돌아간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말 참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이야기죠. 아마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야단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야기죠.
수출입이 침체가 장기화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를 건실하게 안 보는 거죠. 두 번째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출 규모는 턱없이 키워가는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그냥 가치를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질문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국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정책도 쓰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독불 장군식으로 우리식으로 마이웨이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죠. 외환위기 때 배웠지 않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건강한 경제정책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경제정책이 뭐랍니까? 한국에 돈 투자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벌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정책을 쓰라는 거죠. 질문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친구들 왜 저래? 저 나라 왜 저래? 옛날에는 잘했는데 저 친구들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용하는 정책이 시장과 역주행을 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른바 좌파 정책 이죠. 민중주의 정책이죠. 포퓰리즘이죠. 민중영합주의 정책을 쓰는 거를 다 그 양반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018년과 19년 사이에 임금 인상률이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터키,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국가지만 29.1%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년 사이에 생산성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최저임금을 29.1%까지 증가시키면 투자자 입장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 양반 제정신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끼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세계가 가는 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론에 합당한 것 상식에 합당한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독불 장군식 정책 마이웨이식 정책 우리식 정책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친구들이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 뭐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한번 보시죠. 세상은 시장 친화적으로 갑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장 적대적으로 간 거죠. 세계는 어떻습니까?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갔습니까? 정치 원리에 준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세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간 거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금 인상 쪽으로 간 겁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자국 상품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사가 평등한 쪽으로 정책 물꼬를 튼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조 우대 정책을 아주 그것도 확실한 우대 정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민주노총 세상이라고 민주노총 공화국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영자들이 더 몰입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적대적 M&A로부터 경영자를 보호하고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영권을 계속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쪽으로 온 거죠. 세계는 다 어디로 갑니까? 과세를 낮춰야 되니까 세금 부담을 낮춰야 되니까 정부 규모도 줄여야 된다. 작은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한국은 어디 쪽으로 갑니까? 거대 정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없는 정책을 일관되게 쓴 겁니다. 그걸 좌파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민중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민중영합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시장 역행적인 정책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예요. 가장 관건은 수출입니다. 지난 몇 해처럼 반도체가 뭐 잘 언제까지 반도체 우리가 의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째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수출이 적신호가 경보음이 울리면 그때는 어려움이 시작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수출이 가져오는 경상수지 흑자가 일정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때 위기가 발생하겠죠. 두 가지입니다. 87%를 대외에 의존하는 나라는 물건 팔아서 돈 살 수 있는 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돈도 빠지고 어려움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위기의식이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가져야 되고 부작용을 만든 정책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투자 마인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 마인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심을 좀 수습을 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